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 회사 홈페이지 어떻게 찾고 그 있는 정보들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이겁니다. 유인킹, 유인킹. 예, 요게 저희들 홈페이지 주소고 요 위에 있는 이제 요 모양이 인공지능이 요게 이제 인공지능 그 로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지고 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어망그때망게 사실은 다 대답이 거의 다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사용하고 찾는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가려고 그러면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걸 이제 켜야 되죠. 예,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행복한 발효 세상 아까 유인킹 이제 그 주소를 쳐도 되고 제 같은 경우에 이제 요렇게 딱그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면 뭐 네이버에 가가지고 쳐도 됩니다. 저희들 회사 이름 행복한 발효 세상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 요 처음에 나오는 거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 이거는 이제 동영상 공부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쿠폰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 말고 그 밑에 이제 행복한 발효 세상 옛날 건물인데 저희들이 요 밑에 있네요. 예, 요 행복한 발효 세상 유인킹 이렇게 이제 나오죠. 요 눌려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홈페이지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 안에 보면 이제 오만 때만 이제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유인균이 뭐예요? 유인균이 뭐예요? 그러게 이제 그걸 진짜 한 달에 뭐 한 5, 600번 정도 물어봅니다. 여기 유인균이 뭐예요라고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막 계속 옛날에는 한 달에 5, 600번씩 제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그냥 유인균이 뭔데요? 유인균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끝없이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한 달에 500번이니까 1년에 5천번, 10년이면 5만 번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아 그게 아니구나. 이제 이런 걸 제가 알았죠. 그 사람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건 듣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 그냥 10% 듣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유인균이 뭔데? 그냥 심심해서 물어보고 저는 그걸 이제 1년 동안 1년에 5만 번씩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유인균이란 유인균이란 해가지고 유인균에 대해서 미생물 이런 이제 균들 뭐 유산균 뭐 어떤 거 해쭉 해가지고 요런 것들이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전부 설명이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게 유인균 누가 만들었냐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어디서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유인균을 여기 있는 생명공학자 이제 원래 발효 미생물 이런 거는 이제 생명공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이제 그 황사람 박사는 한국의과학연구원의 이제 연구위원이에요. 예,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그 남편이고 저는 뭐 박사도 뭐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유인균 판매권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해 총판. 예, 총판매권을 제가 가지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뭐 많이 사용하고 저거 하면 우리하고 대리점 계약을 하면 돼요. 예, 대리점 계약을 하면 이제 저렴하게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유인균은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거기서 개발한 거예요. 이건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엄청난 연구시설 그리고 엄청난 두뇌 집단 이제 생명공학자들이 이제 다 우리가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집단에서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요 한국의광연구원이 도대체 뭐야? 요게 이제 한국의광연구원에서 하는 이제 주로 하는 일들이에요. 뭐 이제 요렇게 쭉 이제 그 한국의광연구원 홈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이제 그대로 우리가 이제 뺏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의광연구원은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요게 한국의광연구원 건물이에요. 네,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여기 이제 연구원들이 이제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거고, 황세란 박사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겁니다. 그래, 요렇게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이거는 다 만들어진 거다. 만들어진 거다. 여기에도 연구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다른 데도 또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이 이제 그저 여러 군데예요. 여기서는 이제 대외적으로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그저 대면하고 뭐 하는 이제 그런 연구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전에 대전역하고 한 10분 정도밖에 거리가 안 돼요. 대전역에서 이제 택시 타고 가면 한 10분이면 갈수 있는 아주 가까운 그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인규어는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만들었고 이제 저희들은 총판 판매권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누구 회사 뭐 하는 사람인 뭐 어떤 일 하는데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예, 행복한 발효 세상은 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그 발효 신문사도 물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이제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우리 하는 거 이것도 저 1년에 5만 번씩 이야기합니다. 예, 다 이제 우리 하는 일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에 또 저희들이 연구소 기업 유바이오랩이라고 이제 연구소 기업도 있는데 돈안 됩니다. 돈안 되고 때려치울까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소 기업 이제 등록증 이 등록증 있어야지 뭐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유바이오랩 해가지고 대표가 황세란 박사예요. 예, 그 저희들 연구소 기업도 여기 가지고 있다. 이제 지분이 보면 건국대학교 이제 그 거기 무슨 교수님하고 건국대학 기술 지주 20% 그다음에 황세란 박사 외뭐 의광연구원도 여기 이제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유바이오랩이라는 이제 연구소 기업도 가지고 유바이오랩이 도대체 뭐야? 요 클릭을 하면 유바이오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 유원 플러스균을 이제 판매하려고 그러면 뭐 이거 설명을 자꾸 해야 되죠. 여러 가지고 이제 유바이오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에 보면 뭐 사업 영역 뭐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제품 속에 이제 여기 유인균 미생물 발효분말, 그다음에 유원 플러스균, 유인균 발효 식초, 그다음에 발효한 뭐 장류 뭐 이래 가지고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는 이제 좋은데 요 이제 지금 해드린 우리 회사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1년에 제가 5만 번 말을 되풀이하는 그 모든 정보가 사실은 다돼 있다. 그리고 또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분이 한 명이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저는 막그 이야기를 하루에 10번, 20번 하면 목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요 인공지능 있잖아요. 인공지능. 도대체 이거는 뭐야? 인공지능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거 식초 어떻게 만들어? 그다음에 뭐 청국장 어떻게 만들어? 뭐 어쩌러 이제 막 물어본 분들이 또 1년에 거의 뭐한 10만 명 넘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이제 스마트폰 배터리를 하루에 3개를 썼습니다. 막 그만큼 하루에 전화 평균 한 100통. 그다음에 전화 좀 많이 받을 때는 제가 셀리 받습니다. 몇 개야 도대체 해가지고 한 200통 정도를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밤낮 없이 전화만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그 질문의 99%가 사실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99%가 똑같은 질문이다 보니까 그걸 10년을 제가 계속 되풀이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이제 요게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네, 요 마크가 인공지능인데 자 그건 어떻게 사용하는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들 회사 먼저 들어가라 그랬죠. 회사 홈페이지 뭐잘못 찾겠어. 그러면 네이버에서 행복한 발효 세상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 여기서 행복한 발효 세상 해가지고 여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럼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 옆에 있죠.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요 끄트머리에 자꾸 사라지네요. 자, 요제 옆, 아, 요 여기 있죠. 요거. 요게 인공지능입니다. 요게 아까 마크와 똑같죠? 예, 그거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똑같죠? 예.
보십시오. 요게 인공지능이에요. 예. 요거 똑같죠? 그죠? 예. 이게 인공지능이고, 얘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예. 클릭을 하면, iBot이라고 이제 요, 이렇게 나옵니다. iBot이라고. 그럼 요거 맨 밑에 여기에 가려졌네. 돼 있네. 이렇게 하면 요맨 밑에 여기 보이십니까? 요맨 밑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걸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청국장 만들기 하고 싶어. 청국장 만들기 그러면 청국장 만들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과, 식초 이러면 사과, 식초 해서 사과, 식초 동영상 찾아줍니다.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된장, 뭐 된장에 대해서 이제 뭐 내가 알고 싶어. 이제 유인균 활용해가지고 뭐 된장 만드는 거. 그러면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기계잖아요. 네, 기계는 이제 그 사람 말을 좀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저 발음 이거 묻는 거를 약간 다르게 물어보면 돼요. 이제 뭐 발효식품 이러면 이제 뭐 여기 이제 어떤 거 물어볼 거냐, 발효식품에 대해서 유통이냐, 생산이냐, 교육이냐, 뭐 이래가 또 물어보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꾸 하나하나 이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네, 넣어보다 보면 이제 뭐가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걸 또 질문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그럽니다. 이제 뭘몇 그람, 몇 그람, 몇 그람, 몇 그람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걸딱 해야 된다는데 이제 평균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20리터. 네, 20리터 병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레시피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러면 물어봅니다. 10리터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아니, 20리터 2분의 1을 하면 10리터 레시피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대답을 하라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20리터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레시피를 갖다가 2분의 1을 해버리고 나면 10리터가 되는데, 그리고 그 10리터를 이제 제가 전화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15리터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고 또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또 전부 다 계산을 이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 또 그걸 대답하면 3리터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3리터 기준일 때는. 그래가지고, 저기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15리터, 그다음에 20리터, 18리터일 때는 똑같은 걸그 더하기 빼기 나누기를 하면 이제 그 레시피 기준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물어봐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죄송한데 지금 옆에 제가 전자계산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내일 다시 전화하면 옆에 전자계산기 갖다 놓고 쌤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공지능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인공지능에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좀 이렇게 인공지능이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을 하면 이제 대답을 잘안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여간 좀 터무니없는 이제 그걸 질문을 하면 이제 얘가 당연히 대답을 지가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잘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맞춰가지고 하면 여기서 지금 답변하는 게한 1,800개 정도를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최한은 1,800개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똑똑해져가지고 저보다 더 똑똑합니다. 더 아는 게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이제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에 인공지능 요 홈페이지 가고 인공지능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묻는 것까지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하루에 거의 한 100개 정도 거의 똑같은 거 이제 계속 되풀이다 보니까 여기에 아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이 내가 물어보는 게안 나오던데 이래 이제 하는 그래 또 나한테 전화 걸었는데 그저안 나오면 말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또 그렇게 합니다. 뭐 저기 무슨 식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희들 현미 이제
제가 현미 발효 식초에 대해서는 레시피가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현미 발효 식초 만들기 이러면 현미 발효 식초에 대해서는 레시피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종초 없이 현미 발효 식초 만드는 방법 이렇게 가지고 이제 요 레시피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밀뭐 발효 식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뭐 요것도 돼 있네요. 그러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보리 뭐 식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막 이럽니다. 근데 이제 뭐 황칠나무 식초 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고 그러는데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만 공부를 하게 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쌀이나 보리나 그게 그겁니다. 쌀 발효 식초나 그러니까 이제 현미 발효 식초는 있는데 쌀 발효 식초는 없다고 해요. 아니 현미나 쌀이나 그놈이 그놈이죠. 예, 그리고 이제 황칠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는 이건 뭐 관심도 안 가졌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황칠나무 요 발효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대충 요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무화과 식초 이것도 우리는 옛날에는 관심도 안 가졌는데 이제 어떤 분이 막 자꾸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화과 이제 무화과는 이제 여기에 아직 안돼 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아직 고구마 이런 건 아직 안돼 있네요. 그래 모든 걸 여러분들이 그 한번 해보면 아니 자기가 한번 해보고 뭘 물어보고 그러면 되는데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우리가 모든 걸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고구마철도 아닌데 고구마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저 식초가 되는지 뭐 어쩐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 이제 고구마철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고구마 조금이라도 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저희들이 몰라도 아니 시장에 가지고 고구마 사가지고 뭐이뭐 그렇게 해가지고 금방금방 이렇게 이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게 고맙겠습니다. 어떤 분 이제 이거 인공지능도 하고 그러니까 막 정말로 그냥 조금만 생각을 하면 금방 얻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하나 저 물어보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거 돈 여러분 10원도 안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용료 다 내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한 1800까지 그 정도 지식만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1800까지 놔두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그 하나 가지고 이제 막 계속 이제 질문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대답을 잘안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 아이오마 얘는 안 될랍니다. 그런 걸 이제 좀 참고를 하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들 생활에 진짜 편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너무 편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이제 음성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음성으로 하나하나 물어보면 또 제가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메타버스라 해가지고 가상 세계에서 직접 이제 이걸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다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세상이 자꾸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좋아지고 자 편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할줄 몰라. 나 나이가 많아가지고 할줄 몰라. 그냥 텀만 있으면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전화할 때마다 네가 다 대답해줘. 그게 하루에 200명입니다. 제가 그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요거 한번 써보시고 정안 되면 그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